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올해 초 열렸던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실감하게 해준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이후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과 인간의 퀴즈 대결이 있었습니다. 엑소브레인은 몸 밖의 인공 두뇌라는 뜻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지난 2013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2023년까지 10년 동안 3단계의 프로젝트를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먼저 1단계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퀴즈나 시험에 필요한 일반 지식을, 2단계는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 지식에 대해 학습합니다. 끝으로 3단계는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공지능 퀴즈 대결하면 미국 IBM사의 왓슨이 떠오르시죠. 인간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 불규칙한 자연어를 해석하고 답을 찾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무수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일정한 규칙을 공부하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는 틀린 답을 내놓더라도 왜 그런 답을 도출했는지 과정을 추적하지 못하지만 엑소브레인과 왓슨은 가능합니다. 엑소브레인의 1차 검증인 이번 퀴즈 대결은 자연어를 해석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번 퀴즈 대결 결과 엑소브레인의 승리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